11월에 소띠 운세, 재물운, 문서운, 애정운 모두 상승을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1월의 소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1월 소띠 운세는 재물운에 이어서 문서운, 애정운 모두 상승하는 기로로 흐르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7년 정축생 소띠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작은 성공들이 자주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맡았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더 잘 풀린다거나 하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주위 동료들도 나의 능력을 인정할 정도로 일상이 순탄할 겁니다. 11월에는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정축생분들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반쯤 포기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성사되거나 어려움이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답변을 기다리던 일이 있다면 긍정적인 연락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정은 최고입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11월에 주위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연애와 관련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소개팅에서 설렘 가득한 만남이 생기거나 평소 관심 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짝이 있는 분들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한층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오해도 금방 풀리며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1985년 을축생 소띠는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겠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협력이 잘 되어 업무가 막힘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무심코 던진 나의 의견이 큰 호응을 받는다든지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감을 발휘하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칭찬과 보너스가 쏟아질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전진하십시오. 사업운도 극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애를 먹었던 문제가 마침내 성사되는 기운이 강합니다. 일단 이런 바람을 타려면 초반에 고생을 하기는 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달에 미루었던 중요한 계약이 이번 달에 극적으로 성사되거나 계약이 엎어져서 앞이 막막하는데 기적처럼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11월에는 약간의 위험하고 도전적인 결정을 내려도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재물운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11월에는 10일과 20일 전후가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날짜를 눈여겨보십시오. 이어서 1973년 개축생 소띠는 팔랑팔랑 문서운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의 운세는 과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이가 오고 가는 일들, 예를 들어 계약서, 합격증서, 유산, 상속 등 중요한 결정과 관련된 일에 행운이 함께할 겁니다. 이 말인즉 중요한 보고서나 계약서에 사인할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 승진이나 보너스와 같은 좋은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매사에 기회가 널리 있으니 미리 도장 하나 파 드십시오.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사업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규모를 확장하실 수 있겠는데요. 계약서에 서명함에 따라 나의 사업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성공의 냄새가 강하게 나기 때문에 아마 11월은 사업적으로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달이 될 겁니다. 이에 따라 잘하면 목돈을 쉴 수도 있어요. 특히 될 듯 말 듯 안 되던 매매가 성사되면서 큰 재물을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겠지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재정계획이 드디어 빛을 발할 겁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이라면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터이니 적극적으로 임해 보십시오. 이어서 1961년 신축생 소띠는 기대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띠의 11월이 노란 황금빛인데요. 신축생도 노란 황금밭에 서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작은 투자에 성공을 하거나 의외의 수입이 생길 가능성도 크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자산이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장기적으로 투자해왔던 곳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이니까요. 묻어둔 자산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건강운이 다소 부족합니다. 11월에는 피로가 쌓이기 쉽고 만성적인 문제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관절, 소화기 쪽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동안 괜찮았던 부위가 다시 불편해질 수 있으니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운법을 말씀드리자면요. 11월에는 검은색과 파란색이 좋습니다. 이런 색깔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자주 착용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운세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신축생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가 다음 날은 9시에 일어났다가 아침은 먹기도 하고 거르기도 하고 이렇듯 너무 자유로운 것보다는요 조금 규칙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철저히 분리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949년 기축생 소띠는 안전이 최고예요. 워낙 다른 소띠분들의 운세가 좋아서 약간 힘이 빠질 수는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일이나 투자에서 작은 수익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해둔 것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며 목돈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강한 행운이 따르는 것은 아니니 너무 무리한 결정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신축생과 마찬가지로 건강운이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특히 11월에는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평소 똑같이 일하고 운동을 해도 11월에는 유독 크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관리하십시오. 기축생에게 좋은 색깔은 노란색과 갈색 계통입니다. 토의 기운으로 안정을 채우시면 아주 좋은데요. 노란색이나 갈색 톤의 베이지색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셔서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11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꼭 답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